재림 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어 신약의 예언을 이루시게 되고 그 이룬 것을 약속의 목자가 보고 듣고 증거하게 된다. 재림 때인 신약 예언 계시록 성취 때는 배도자, 멸망자, 구원자의 실체들이 나타나므로 그 실체들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때이다.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 사건의 실체들을 처음부터 다 보고 듣고 증거하는 자이므로 아무나 약속의 목자가 될 수는 없다.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출현된 실체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.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 2, 3장 같이 일곱 사자에게 편지한 자요. 계시록 4장 같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본 자요. 계시록 10장 같이 하늘에서 온 책을 받아먹은 자요. 계시록 22장 같이 계시록 전장 사건을 다 본 자이다. 해서 계시록의 예언이 실상이 되어 나타난 것을 다 보고 증거하는 자이다. 또한 이때 배도하는 일과 멸망시키는 일을 다 본 자이며 추수하고 인쳐서 열두 지파를 창조하는 일을 한 자이다. 해서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이 같은 실체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. 계시록 예언 성취 때의 약속은 열두 지파 창조이다. 이들 열두 지파가 계시록 성취 때 구원받는 자들이다. 전통 교회가 자신들은 종교 단체라 말하나 사실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그 목자가 거짓 목자이기 때문이다. 하나님의 목적은 용을 잡는 것과 처음 하늘 처음 땅을 끝내시고 새 하늘 새 땅, 곧 약속의 새 나라 새 민족 열두 지파를 창조하시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. 아멘.